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에르산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크게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가상 공간, 저희는 이제 가상 공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상 세계, 보통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월드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저희는 이제 공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창업을 하는 과정도 되게 저는 어찌 보면 운도 좋았고 이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공유를 해드리면은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 공간 스타트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에르사츠라는 뜻은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잠깐 간단하게 이제 영상 한번 보시고 소리가 혹시 안 나나요? 저희가 지금 저 포함해서 10명이거든요. 저희가 총 구성원이. 그중에 이제 PD님이 계세요. PD님이 이거 이렇게 대구에 발표를 간다니까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해가지고 봐주시면 될까요? 여기 영상에 나온 것들은 창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했던 행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나열을 했던 거였어요. 뭐 가상 전시전 서울대학교하고 콜라보해서 만들어도 보고 건물을 재현하고 안에 이제 구현물들도 재현해 만들어 봤던 것들, 아니면은 숲에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이 약간 그 전시를 이제 그 당시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사진 내 결혼했던 사진을 미리 전시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했던 것들 테스트도 해보고 뭐 현대미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 결국에는 뒤에 보니까 올라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메인 서비스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이제 가장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돈을 벌 수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하다가 이제 올라라는 서비스로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르사츠라는 뜻은 뭐 사람들이 처음 딱 들으면은 약간 유명해 보이려고 뭔가 베르사체랑 에르메스를 섞은 거냐 약간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독일어로 대용품, 대체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을 약간 대체하고 대용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만들자라는 뜻으로 이제 에르사츠라는 걸로 이제 회사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듯이 가상 공간이라는 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개념이 많이 혼재에 대해서 쓰이고 있어요. 이제 매체에서도 뭐 메타버스네 다 막 뭐 약간 VR이면 다 메타버스다 뭐 게임이면 메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메타버스는 저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도시나 월드를 만드는 거죠. 세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제페토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월드나 세계가 있는 거.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이제 뭐 이게 코인도 있지만 이 자체는 원래 월드거든요. 그 월드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런 월드를 만드는 거는 저희는 대기업이나 엄청 큰 회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인스톨레이션 오브젝트 아니면은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완결형이라 해서 이제 딕스트릭트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가상 전광판에 이제 3D로 만드는 전광판 이런 거 만들고 뭐 컨텐츠 만들고 하는 데인데 그것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저 세계를 꾸미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바타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아바타를 꾸미는 약간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개발하려는 회사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이를 잘 생각해 보면은 세계가 있고 아바타만 있다고 그 월드가 되게 완성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계를 꾸미는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대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대구라는 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공항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 공간을 우리가 장소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가상 공간을 이제 만드는 우리 핵심 플레이어가 되자라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도 되고 약간의 완결형도 돼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의 단계적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눈 개념입니다. 이게 꼭 뭐 백과사전에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건데, 가상 공간이라는 게 어디에 쓰였을까? 지금 첫 단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은 현실에 도움이 되는 가상 공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최종 구현물이 가상 공간, 그러니까 3D 모습으로 구현이 돼가지고 현실 공간하고 이제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이제 사람들에게 값어치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쿄에 가면 이런 전광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기 서울 그 광화문 쪽 가면은 막 물 떠내려는 가는 것 같은 이제 전광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전광판. 그러면 이거는 주변 건물과 이 전광판이 합쳐져가지고 사실 값어치를 얻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상 공간이 쓰여져 왔다. 저 지금까지도 계속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쓰일 거냐. 현실과 동등한 수준의 가상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 자체가 활용이 될 건데, 그러려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컨텐츠 자체에도 사실 값어치가 매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게 뭐 블록체인이다, 뭐 이걸 고유성을 부여하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막 스테이지 2로 지금 저희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값어치가 생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하는 핵심 컨텐츠가 사실은 현실 공간을 똑같이 가상 공간에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우리 에르사 저 올라라는 것은 스테이지 이쪽 앞단에서 뭔가 찾고 있고, 이 뒤로 가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발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뭐 HMD 기계라고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그 오큘러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쓰면 VR 기기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기기가 지금 제일 발전된 게 사실 그 메타,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큘러스라는 기기인데, 그게 더 가벼워져야 돼, 사실. 그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깐 쓰면 되게 무겁거든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한테 다 전파가 됐듯이 그런 약간 혁신적인 기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웹 뭐 3.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와이파이 뭐 몇 해가지고 인터넷 속도도 되게 빨라져야 이런 것들이 다 고유성을 갖고 사람들이 거래도 하고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와서, 이 뒷단계로 발전하면 우리가 아무리 컨텐츠를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그런 백그라운드의 기술이 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빠르게 갈 수 없어서 지금 단계를 쓸 수 있는 거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이제 뭐 현실 공간에 있는, 가상 공간에 있는 이런 건물들도 현실 공간과 똑같은 건데,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텐데 똑같은데, 이 자체로서도 이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팔릴 수도 있고 이런 살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그 HMD라는 기기를 쓰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뭐 회사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사실은 집 안에서 여기서 일하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는 곧 올 거다. 이제 기기가 발전되고 하면서. 그래서 그랬을 때 매력적인 컨텐츠 우리가 매우 모으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지 3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가상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현실하고 똑같네? 그러면은 내가 현실에서는 쉽게 갈 수 없는 뭐 제주도라든지 어디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싸게 가상 공간에서 갈 수 있으면 매력을 느낄 거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현실보다는 약간 느낌 감각적으로 떨어질 거라, 결국엔 더 바라는 거는 가상 공간에서만 가능한 공간도 되게 매력적이게 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단계에 가면은 어떤 거냐면은 현실을 초월한 가상 공간. 현실에서는 짓기 힘들고, 뭐 예를 들어서 우주도 가기 힘들고 아니면 뭐 물속도 가기 힘들지만, 그거를 공간화를 잘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매력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뭐 고민들도 저희도 이제 각자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한번 가지 않을까, 가상 공간의 활용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에르사츠라는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약간 가상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상 전시 흔히 쓰일 수 있게 그 당시 코로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돈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스타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BM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쓰일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게 제이컵을 그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를 해야 돼서, 그러면은 이 가상 공간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쓰일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건축을 하실 때 건축은 설계 단계하고 사실 시공 단계하고 나눠지거든요.
그랬을 때 설계 단계에서 도면이라든지 컨텐츠가 나왔을 때 시공 들어가기 전에 체험을 하고 내가 시공에 들어가면은 더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고 더 내가 좋아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건축 플랜을 올라라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는 뭐 한마디 비전 자체는 가상 공간 빌더로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가상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있어요. 저희 이렇게 지금 10명입니다. 10명에서 이제 C레벨이 되어 자세하게 어떤 친구들은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 이렇게 3D팀하고 뭐 프로덕트팀, 그리고 PR팀이라고 해서 이제 비디오 프로듀서라고 이제 저희 유튜브가 있어요. 올라 건축이라고. 건축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유튜브로 건축주를 모을 수밖에 없어서 한번 그것도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이제 올라 홈페이지가 지금 이제 첫 버전 1으로 이제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다 기능은 구현되어 있고 가상공간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잠깐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건축을 설계를 필요로 한 건축사를 찾고자 하는 건축주가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건축사를 매칭시켜주고 거기서 나온 컨텐츠, 가상공간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메인 비즈니스이긴 한데 여기 올라 지도를 가시면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공간 컨텐츠. 그래서 바로 뭐 안 깔고 그냥 링크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볼 수도 있고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오큘러스 같은 거를 써서도 거기서도 바로 그냥 온라인만 접속하고 안 깔고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그냥 그 조감도 모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인칭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 단계에서 내가 시공 전에 체험하는 집을 미리 체험하는 거다. 이런 서비스가 올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택을 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전주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변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3D 지도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더 자세하게 잘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조감도 모드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도 체험하고 이게 실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가시면 실제 지어진 건물하고 비교하는 영상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이어나가면은 이런 플랫폼이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 전체 뷰인데 예. 그 안에 화면 안에서 아바타 시점으로 보시면 밴드는 가능한가요? 예, 방금 했던 게 1인칭 시점으로 저희가 그 눈 모양을 클릭하면은 조감도 말고 1인칭 시점이 그게 저희가 이제 평균 키를 그냥 175 정도로 잡아가지고 시점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바타 시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움직이는 게 딱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놨고 그래서 뭐 이 서비스를 뭐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설명하면은 뭐 건축에 대한 정보도 되게 비대칭이고 뭐 매칭도 힘들고 건축이 뭐 누가 잘하는지 사실 건축 지금 당장 뭔가 건축을 막 아직 젊으셔가지고 없으실 텐데 보통 한 40대나 50대 건축주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건축사가 잘하는지도 힘들고 찾기가 힘들고 또 건축사가 매년 한 8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축사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는지 아니면 어떤 그 건축 설계를 할 때 뭘 보면 얼마나 자세히 그런지 그런 것도 몰라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예측 불가능한 걸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온라뷰를 통해서 시공 전에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주의 니즈에 맞는 검증된 건축사를 매칭해주고 이제 다양한 건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공간 건축을 통해 지어질 건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지금 에르사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다. 올라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해놓은 건데 뭐 돈은 건축주한테 저희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주를 많이 모아야 그만큼 이 건축주하고 이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건축사를 모을 수 있으니까 이건 약간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매칭이 됐을 때 건축사한테는 올라뷰라는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이제 그 매칭 수수료 이제 설계비에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 사업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 핵심 기술은 이제 2D 도면으로는 절대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사실 이런 뭐 평면도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인면도 단면도 보고는 사실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리고 3D 모델링 자체도 이제 건축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거더라? 이게 아마 포항일 겁니다. 이제 포항에 지어진 거 미리 이렇게 한 건데 웹GL 활용해가지고 안 깔고 그냥 그 URL 주소만으로 사람들하고 공유도 가능하고 뭐 태블릿 PC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시면 핸드폰 게임하듯이 왼쪽으로는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이제 시점 전환하면서 안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장점으로 해서 우리가 플랫폼화를 시키고 이제 건축 정보죠. 어찌 보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런 그 상가 같은 건물들을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와 이 건물은 누가 설계했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이런 웹GL로 구현한 이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간단하게 사실 사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가상 공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아까 올라라는 사이트 제가 뒤에 또 공유를 해드릴 텐데 올라라는 사이트는 저희 서비스 사이트인 거고요. 여기 elsa.kr이라는 사이트를 가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정보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우리가 가상 공간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임팩트 주는 것도 약간 해놓은 거고요. 이걸 따라서 이제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뭐 어디서 투자 받았는지 어떤 걸 참여했는지 이런 것도 다 있고 여기 노션 가시면은 이런 백과사전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관련해서는 이따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 뭐 추가로 여기 메일이랑 다 있으니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런 거에 관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이력 같은 것도 여기 노션 들어가면 다 있고요. 재밌는 거는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저희 두 개는 처음에 둘이 시작했거든요. 둘이 시작했을 때 그냥 여기 가상 공간 하니까 우리 약간 사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가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도 이제 약간 3D로 만든 이거 되게 카메라 하나로 이렇게 찍으려면 진짜 사람이 가만히 있고 여러 장 돌아가면서 계속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무표정입니다. 계속 웃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이런 민경석 친구한테는 뭐 이런 거 얘는 이게 머그샷 아니냐고 맨날 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경험은 창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과학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건축을 했는데 결국 또 대학원은 건축으로도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군대에도 뭐 시설 특기 해가지고는 뭐 시설 뭐 열심히 공사 감독관도 하고 했지만 이걸 또 살려서 취업도 안 했어요. 대학원을 갔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원 와가지고 기술 경영을 하면서 논문을 열심히 쓰고자 했는데 그것도 딱히 그 당시에는 뭔가 막 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논문 엄청 잘 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창업을 하는데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CTO 친구랑 CEO 친구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여기 안에서 있던 경험들, 여기 안에서 이제 잘 지냈던 그런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다 도움이 되더라. 그냥 약간 이게 저는 항상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말을 그냥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게 약간 뭐 지금 하시는 거가 재미없는 분들한테 약간 아 그래 그래도 하는 거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또 활용될 때가 있겠지라고 하면 또 이게 할 맛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이버에 엘사츠 뭔가 투자 막 엘사츠 올라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뭔가 그 한경신문에 이렇게 뜨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창업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해서 찍어줘가지고 찍은 건데 이렇게 세 명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옆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좀 들었는데 저는 사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보니까는 다행히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연락하고 나서 아 괜히 불렀나 싶었긴 했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사실 그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에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같이 살았고 좀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고 되게 좀 잘 알고 있어서 좀 오늘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막 울컥울컥하고 했는데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먼저 괜찮다면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좀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좀 알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대학원에서 정책 연구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PD를 좀 꿈꾸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PD가 좀 꿈이기도 했고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아 형 나는 그냥 탁재현처럼 살까봐. 왜? 아 좋잖아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되게 자유롭던 사람인데 창업을 이렇게 갑자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정책 연구 또는 PD로서의 꿈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삶의 방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창업을 하겠다고 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이게 저는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수용님이랑 얘기를 할 때 뭔가 큰 계획은 저는 사실 안 갖고 삽니다. 전 사실 뭔가 내가 10년 뒤에 뭐가 돼야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되게 현실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가 재미 없어지면은 좀 현재에 충실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저는 이제 그 약간 근미래? 약간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어진 거 약간 기회라든지 아까 사실 저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송진영 파트너님이 아니었으면 저를 뭐 미팅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사람하고 운이 저는 인복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약간 계획할 수 있는 한 1년에서 2년, 3년의 미래 정도만 괜찮다면 저는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제대하면서 취업을 할까 대학원을 갈까도 대학원 가서 한 1년, 2년 했을 때 나쁘지 않겠다. 그 뒤는 해보고 생각하죠. 왜냐면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지금 계획 한 3년, 4년, 5년 계획은 전 다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절대 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저는 과거가 현재를 약간 그 정한다가 아니라 저는 현재가 과거를 해석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밌게 살면은 과거에 했던 행위를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의대에 떨어졌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 아 의대 떨어져서 돈 번 거야 라고 되는 거고 내 의대가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못 살고 있어. 아 그때 의대 갔으면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저는 과거도 변할 수 있고 그때 마침 미래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사실 창업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딱 제안을 받았을 때 뭐 지금 단계에서 뭐 나쁠 것도 없고 지금 갔을 때 또 교수님이 기술 경영이라는 걸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저희 혁신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뭐 생산성이 좋은 기업? 좀비 기업은 뭐지? 좀비 기업이라는 게 뭔가 매출도 안 나는데 국가 지원받아서 막 사는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였는데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 이런 창업 기회가 생겨서 하고 계십니다 했을 때 수료는 항상 대라. 그러니까 박사가 이제 수료하고 논문 쓴다는 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수료는 항상 대라. 이제 수업은 들을 건 없으니까 논문만 쓰면 되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원이 좋았던 게 수료하고 10년 안에만 논문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그런 것도 생각을 다 찾아봤죠. 아 이게 사업을 하다 3년 뒤에 망하고 와서도 너무 약간 요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기회고 또 교수님한테 갔을 때 교수님이 네가 창업을 하고 오면은 또 논문 쓸 때 도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크게 고민 안 했어요. 좋은 기회니까 해보자 하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CVC 사내창업가가 무산됐을 때도 그 뒤에 그냥 빨리 법인 세우고 할래 했을 때도 생각을 빨리 하는 거죠. 이거 내가 법인 세워서 이제 내 명의로 들어가면은 투자 받은 거를 내가 망했을 때 갚아야 되나 찾아보니까 요즘 연대보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폐업시키면은 저한테 빚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 약간 방어, 약간 어찌 보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근데 그 정도는 찾아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겠다. 그러면 약간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창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들어보니까 이제 항상 자기 확신은 있고 좀 되게 긍정적으로 현재에 좀 만족을 하면서 최소한의 플랜 B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일단 그렇게 하신 거네요. 네, 크게는 안 합니다. 최소한 약간 최소한 네,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또 한 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시드 투자를 7억을 예. 받으셨는데 그럼 통장에 7억이 찍힌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어떤 기분이에요? 약간 요즘에 근데 사람들이 그 게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게임머니 같아요. 7억이고 그다음에 대출 3억까지 1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대출이 또 그 뭐라 그래 거기 어디죠? 그 국가에 해주는 게 따로 있어요. 이제 매출 그 저금리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스타트업에 하는 거라서 약간 투자 개념이긴 합니다. 이제 뭐 내 이름으로 보증을 쓰고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증을 써주는 거거든요. 신용보증 기술 신보 뭐 신용보증 기금 여기서 하는 건데 그래서 10억이 딱 들어왔는데 사실 10억 벌려면 못 벌잖아요. 근데 딱 찍히는 게 게임 같고 이제 내가 어차피 제 돈으로 못 쓰거든요. 내 통장도 아니고 L사 측 통장에 찍히는 거라서 나가는 건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타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대신 에르사체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다니고 할 때는 쓸 수 있으니까 일할 때는 쓸 수 있으니까 직원들 회식하는 거는 그런 건 이제 복지 차원에 쓸 수 있어서 가끔 이제 직원분들이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저 말고 에르사체 감사합니다. 그 정도 약간 누리는 거는 그 정도인데 아 그건 아무 차이 없어요. 내 돈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창업을 하셨고 또 이렇게 원래 걸어오던 길과 좀 다른 길을 이렇게 또 가시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개를 먼저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읽어드릴게요. 제일 힘들었던 경험은 뭔가요? 그걸 극복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그 혹시 이 질문 누가 해주셨어요? 아 네. 그러면 혹시 마이크 있나요? 네. 이 질문을 하게 된 좀 뭐 이유랑 이렇게 같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벤처 오신 걸 보니까 힘든 게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상황적으로보다 마인드적으로 아 이거 뭐 오히려 좋아라고 계속 생각할 것 같고 진짜 나 누가 봐도 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 그 안에서 긍정을 찾으셨을 것 같아서 그 와중에서 제일 타격감 있는 게 뭐였는지 이게 약간 창업하고 이후로 네네 뭘로 될까요? 네 창업 이후로? 아 창업 이후로? 창업 살면서? 네 살면서 살면서? 네 저랑 같이 살았던 거 아닐까요? 아 살면서 약간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대학원 와서 논문 안 써줄 때 저는 진짜 고민 많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써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한 글자가 안 떨어지는 거. 아 그러니까 재미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고민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다든지 학점을 딴다든지 교수님 미팅 정도는 계속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논문은 안 쓰지만 그러면 논문 말고 약간 부가적으로 교수님한테 약간 내쳐지지 않을 정도는 찾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교수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핵심이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못 쓰면 되게 아 약간 뭔가 논문 잘 쓰는 선배나 이렇게 있으면 약간 나는 짜가리인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외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쳐지는 그게 되게 힘든데 이게 중간에 그만 못 두겠는 거예요. 왜냐면 박사까지 와버렸는데 벌써 16년도부터 거의 한 4년 5년을 내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박사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뭐 그냥 플러스로 그냥 창업 이후에 힘들었던 거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뭐 여기 비슷한 질문도 있겠지만 지인하고 창업을 했잖아요. 이게 장점은 물론 무조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빠르게 서로 잘하고 뭐 하고 좋은데 거의 결혼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공유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사소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가치관에 또 맞춰 나가는 게 쉽지 않아서 초반에 되게 어머 진짜 막 이 친구는 되게 저랑 같이 초반에 때 CTO 친구는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막 아 형 막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 고민이 많았다 초반에. 근데 그거를
딱 받을 때는 타격을 받는데 약간 스타일이 바뀌고 계속 오늘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떻게 최고 좋은 길을 계속 찾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본인 제의가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별로 살면서 힘들지 않았나 보네요. 이게 뭐 네. 그런 걸로 가면 많을 것 같아. 뭐 이런 인간적인 힘듦은 되게 많겠죠. 뭐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진로에서 고민은 이 두 가지로.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그 멘탈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되게 배우는 친구인데 정말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질문인데 군대에 안 가고도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혹시 이건 누가 써주셨어요? 아, 네. 혹시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좀 뭐 객석과 이렇게 강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얼마 일을 못하고 저 스스로 좀 약간 퇴사를 했거든요. 하고 좀 약간 힘이 들어서 제가 멘탈이 너무 유리 멘탈이어서 너무 약해서 좀 강해지고 싶어서 그 방법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질문 보고 아 뭐가 좋을까 제가 생각은 해봤는데 사실 타고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생각보다 이거는 뭐 요즘 MBTI도 있다 보니까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계속 뭐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얘랑 내랑 나랑 만약 얘는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잖아요. 사실 일적인 것보다도 그럼 만약에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저는 속으로 얘랑 내랑 지금 내가 안 봐도 내 힘이 크게 타격이 없겠구나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면은 백날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할 것만 하고 넘기면은 정말로 시간 한 하루쯤만 지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왜냐면은 생각보다 그 사람도 나한테 말할 때 생각 안 하고 말았대요. 진짜 안 하고 그렇게 타격값 주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잠 많이 자는 건 전 진짜 추천합니다. 전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하루 진짜로 집에 가서 옛날에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도 진짜 집에 가서 계속 자고 저는 한 36시간도 잤어요. 진짜로 자면은 괜찮아져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멘탈이 약간 그 얇을 수, 작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상처받는 그 크기가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리필을 해줘야잖아요. 초 받았을 때 빨리 채워주면 다시 그게 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려면은 뭐 명상 뭐 다 좋은데 힘들잖아요. 뭔가 잠자는 거 저는 진짜 추천. 최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을 많이 자. 아 진짜 좋은 말이에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이 두 질문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생각해낼 수 있는 비결. 네, 혹시 이거는 누가 써주셨어요? 네, 그러면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뭐 자영업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좀 아이템이 딱 반짝하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좀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근데 아까 강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약간 아이디어 같은 거를 한 달, 두 달에 이렇게 생각해냈다 하셔가지고 혹시 뭐 비결이 있을지 사실 비결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운이 좋았는데 약간 생각을 해보면 처음 접근은 제가 했던 방식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랑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 있는 거에서 핵심은 근데 거기서 시작은 하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고객들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게 빵이라고 하면은 지금 빵 쪽에서 고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거를 그냥 인스타에 계속 찾는 거죠. 사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접근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에서 찾되 그 안에서 더 뾰족하게 가서 약간 정말 고객들 내가 타겟으로 할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지금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 찾고 그냥 접다 보면은 그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창업을 하거나 뭐 대학생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뭐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돈이 되는 일, 또 사회에 공헌이 되는 일, 좀 이렇게 많이들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첫째는 돈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하고 뭐 좋아하고 이런 걸 찾아야 되지.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해봤는데 그 돈이 결국 안 되는 일이면 다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찾으신다면 그게 돈이 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비슷한 질문인데,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템, 마인드, 멘탈 등. 이거 혹시 누가 써주셨어요?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저 궁금한 게, 저는 창업에 엄청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창업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 아까 제가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냥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이제 창업 시내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 송민영 파트너님,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분의 마인드가 또 저도 많이 잘 통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그분은 진짜 창업 많이 했었거든요. 초기 그 던전 앤 파이터 게임 해가지고 막 팔고 했던 그거 초기 멤버였고, 뭐 그때 뭐 엠파스 초기 멤버였고 막 이런 것도 하셨고, 뭐 되게 창업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딱 그 말 하셨어요. 결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템은 계속 바뀐대요. 당연한 거래요. 근데 사람이 말했던 멘탈의 마음가짐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내가 정말 하고 싶해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마인드가 될지 멘탈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시장 그 초기 투자할 때 보는 게 사람, 시장, 그 다음에 아이템이거든요. 그걸 보고 투자자들이 좋은지를 본 다음에 시장은 시장 크기를 봐요. 그 아이템이 그 저격하고 있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근데 시장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해도 돼요. 제가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변에 창업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냥 지금 안 하더라도 그냥 얘기를 계속 나누는 것이 창업을 실현하는 데 저는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있다 보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재밌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하다 보면, 관심 없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창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질문도 좀 비슷한 질문인데, 처음 낯선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회사원으로 경력을 쌓으면 잃는 것이 적은데 창업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혹시 누가 써주셨어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질문 드린 게, 저도 비슷한데, 오늘 계약 만료가 돼서 회사를 좀 퇴사하게 됐어요. 근데 좀 계약직만 계속 했었는데, 주변에서 잘 창업을 해본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너무 궁금하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 군대 장교 생활을 이제 3년 3개월 했으니까 하고 대학원 갔다가, 그 대학원에서 중간에 인턴을 잠깐 했어요. 왜냐면 석사 졸업 여건이 인턴을 하는 거여가지고 SK가스에서 인턴을 잠깐 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저는 사회생활은 이게 처음에 처음이거든요. 안 해보고. 근데 뭐 군대 때 도움이 많이 됐죠. 군대 때 그래도 이제 공군이었거든요. 공군은 약간 공군 주식회사라고 불리거든요. 군대라기보다는 회사처럼 운영이 돼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두려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경력 커리어 쌓으면은 그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사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계속 한 가지 옛날같이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른 거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약간 최소한을 먹고 살 수 있겠다만 확정이 되면 저는 겁이 없었어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또 최저수익을 모르면은 뭐 딴 거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편의점 알바에서도 한 달 살 수 있겠다만 전 되면은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셨던 일들을 계속 하실 생각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절대 요즘 사람들은 한 가지를 계속 하는 거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미디어적으로 워낙 다양한 거를 너무 많이 쏴줘요. 뭐 이런 것도 좋다 저런 것도 좋다 하면, 사람이 옛날 같으면은 그런 걸 안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데까지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핸드폰만 켜도 뭐가 재밌는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당연히 진리일 거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변화하는 능력을 갖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최소한의 나의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도전하는 거는 안 두려워하는 게 나중에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정답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예. 예, 아까부터 계속 이제 한 발씩 빼시는데. 이게 또 뭔데 그런 말 해라고 들었는데, 이제 지금 제 생각은 제가 혼자 들을 상처를 제 철학, 개똥철학을 약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되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맞아요. 이 자리가 사실 저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뭐 정답이 아닐 수 있고, 맞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이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강연보다 서로 공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사실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질문해주신 분 그 괜찮으시다면 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조금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래는 그냥 대학교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고객센터 쪽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교육 쪽으로 바꿨는데, 이제 디지털 교육과 관련돼가지고 그 메타버스 적혀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아, 그럼 그 주변에서 너가 창업을 해보면 어때? 라고 듣는 것도 이제 교육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거세요? 아, 주변 아니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의어 갔는데, 한의 사람들이 창업해보시라고 감이 와서. 그러면 대표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이런 질문하는 후배나 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그러면 약간 딱 들었을 때 뭐 고객센터 경험이 있으시고 하시면은, 요즘에 고객센터 스타트업이 볼드제 있는데 뭐 그런 스타트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의 고객센터를, 스타트업들 고객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걸 해주는 스타트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을 차라리 약간 확장해서 생각하실 때, 꼭 고객센터가 옛날 방식의 고객센터에만 찾는 것보다도 약간 스타트업 가서 내가 고객센터 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는 이런 게 꼭 필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볼드워크였나? 네, 볼드워크 주식회사 뭐 이런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내가 했던 경험이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찾아보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구시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계속했던 친구가 편의점 알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편의점 알바 경험을 살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약간 진짜 취업도 정말 스타트업은 또 느낌이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회사마다 문화가 되게 달라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문화 되게 많아요. 이건 정말 이거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게, 예.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컨택을 계속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선택할 때는 당연히 약간 까이겠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까였을 때 되게 생각보다 아 또 까였네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저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저 IR도 이제 투자 받으려고 많이 하고 다닐 때도 아니 당연히 그냥 우리 알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약간 전혀 약간 그런 이렇게 마인드를 하고 약간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대표님이 계속 플랜 B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적으로도 플랜 B를 생각하시고 이런 마인드적으로도 까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하고 도전하니까 그걸 까이더라도 조금 이제 마상을 조금 덜 입는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니,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 견딜만 하네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아까 그 멘탈 관리할 때도 자는 것도 자는 건데, 항상
얘랑 내가 지금 얘 머리끄댕이 잡았을 때 취향이 뭐였지? 약간 해놓고 아 이거는 아 괜찮 안 되겠다 하면은 참으면 되고 아 괜찮겠다 싶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생각보다 어 되게 괜찮아.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 이것도 하나예요. 이거 맞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창업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 아까 전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고민을 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즉 하우투를 계속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책을 읽으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고민을 하기보다도 그거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될까봐 걱정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되지?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아까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서 만약에 뭐 창업을 하신다면 걱정돼보다도 대표님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걸 성공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수정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 좀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그 에르사츠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가상 건축 플랫폼 올라를 운영 중이신데 추후 좋아하는 패션으로도 가상 공간 또는 콘텐츠를 다룰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이거 누가 써주셨어요? 아,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인데요. 네. 아, 그 사업 확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은 에르사츠랑 올라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까 패션 좋아하신다고 하신 예. 게 기억에 남아서 그 부분을 지금 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좋아하고 잘하는 일 나중에 더 확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요거는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확장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팀원도 좋아해야 내가 이걸 확장했을 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확장하면 완전 뭉개져서 만약에 저는 할 거면은 패션 쪽으로 할 거면은 지금 사업이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예,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는 확장 뭐 약간 질문이 있을 수,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올라의 건수를 많이 모아서 이제 그걸로 가상 화텐츠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 뒤에는 이제 지금 테스트 많이 하는 게 그 가상공간 콘텐츠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술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팔잖아요. 그럼 가보면은 벽에 걸어져 있는 사진이 붙어져 있어요. 이 사진이. 근데 사실 그림만 봤을 때는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걸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공간에 걸려 있는 거를 보고 움직이면서 본 다음에 하면은 이제 더 욕구를 이렇게 불러일으켰을 때 구매 욕구를 그런 거를 가지고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그림을 판매하는 업체들한테 컨택을 해서 그림을 바꿀 수 있게 저희가 약간 제공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라는 BM도 그 2차적으로 가상 공간을 활용한 BM은 확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확실히 아까 처음 말씀하신 창업은 결혼이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확실히 이제 좀 뭔가 바꾸려고 해도 다른 팀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딴 일이 없나 이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씀 좀 하시면 적고 확실하게 애매하게 하면 이제 나중에 다 큰일 나. 네. 그렇죠. 맞아. 비유가 참 꾸잘 못해가지고 얼른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에르사츠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꿈, 수익 창출. 1년 후 에르사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누가 해주셨어요? 아, 네. 아, 저 아까 계속 이거 보면서 자꾸 눈길이 가서 아, 저분 마이크 계속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맞네요. 사실 질러토크 홈페이지에서 보고 사실 오늘 주제 별로 재미없겠구나 사실 저도 그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강의 들으면서 정말 재밌다 싶었고 네이버로 제랑 뉴스 쪽 앞에서 보여준 사진이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지금 이날 이 공간에서 다 같이 이렇게 봤는데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하나 올렸어요. 1년 후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년 후면은 시리즈 A 투자 받고 뉴스도 크게 나왔거나 아니면 폐업해서 투자 오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스타트업이라서
근데 확률은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받으실. 왜냐하면은 지금 팁스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제 R&D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률이 높게 보고 있어. 그거 잘 하고 이제 다음 라운드를 내년 초에 돌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가 아마 그 라운드 돈다고 하거든요. 돈 투자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 거 좀 투자해 주세요 하고 도는 걸 라운드 돈다라고 보통 이쪽 시내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아직도 어색한데 아무튼 라운드 도는 게 아마 마무리가 딱 한 4월 초반에 좀 4월 5월에서 그때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와 좋다고 막 그러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또 사람 뽑아야 되고 또 새로운 고비가 있겠지만 재밌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단계 이제 충분히 올라를 통한 거래 건수는 매출은 잘 나고 있고 말씀드렸던 가상공원 컨텐츠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한시 돌아가고 있으면서 투자도 잘 받아서 이제 대규모 채용까지 아니더라도 전 분야 채용 같은 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년 후 이날 꼭 에르사츠 검색을 해주세요. 네. 안 나오면은 다시 그 대학원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디 가서 술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네. 또, 네, 창업하려고 또 네.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계속 비슷한 질문이어도 제가 계속 마이크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대표님 여기서 좀 이 질문 제가 꼭 대답하고 싶다 하는 질문들 있으실까요? 다 하고 싶은데 그렇죠. 여기는 좀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네. 요거는 바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공예를 접목할 수 있는 서비스 읽어주시고 네. 가상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지 현재 공방을 운영 중인데 가상 공간이 점점 확장이 되는 추세라 온라인과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누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지금 4년 차거든요. 예, 예. 근데 계속 오프라인 위주로 하다가 온라인 클래스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약간 가상에서도 교육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제품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를 약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선택했는데 그 교육은 그냥 온라인 교육 요즘에 제가 인강 듣듯이 밖에 안 돼요. 사실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아직 되게 뭐 메가스터디도 못하고 아직 못하면 그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 판매 쪽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요즘에 그 3D 스캐너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옛날에 진짜 비쌌어요. 뭐 2천만 원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몇백 단위 괜찮은 것들을 사실 수 있어요. 혹시 공예품 어떤 공예품들이? 가죽공예. 가죽공예. 아 가죽공예요. 가죽공예는 이게 가죽공예면은 약간 지갑 뭐 이런 거예요. 아 저는 약간 조형물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가능한 게 3D 스캐너로 스캔을 이렇게 펼친거나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입질로 올리면 아까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굴 봤잖아요. 그 머그샷처럼 나온 거. 그것처럼 사실은 파일을 올려놓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 스캐너만 있으면은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확장성은 바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 도면을 업로드하는 건가요? 아니죠. 스캔 뜨면 그게 3D 파일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스캐너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는 거는 그 미술 전시할 때 조형물 스캔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활용도는 가능한데 그게 또 혼자 하시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공예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하면 좋고 어차피 한 대 사놓고 이거를 나만 쓰지 내 거를 계속 쓰진 않거든요. 공유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합처럼 유니언처럼 요즘에 만들어가지고 공예품 약간 스캔 떠서 이거를 3D 파일로 약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식 같은 거는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그 온라인 쪽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거세요? 해서 작년부터 진행 중이긴 한데 약간 오프라인의 수요도가 조금 많이 높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면서도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약간 예시인데 요즘에 이제 요가는 이제 온라인으로 약간 강의를 하는데 그 요가가 뜨는 것도 이렇게 녹화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멀리 떨어지지만 접속은 해서 그 사람을 봐주는 거를 좀 세상에 봐주는 정도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사실 실제 만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가족공에서 사실은 자면서 돈 버는 것도 전 더 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AI처럼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말한 녹음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질문을 드렸냐면 가끔씩 이제 사업을 할 때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과 되게 차이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는 되게 힘든데 친구들은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쉬운 걸 그렇게 고민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강점이 뭐냐면 추진력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생각하면 팍팍팍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때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가볍게, 만약 대표님이라면 가족 공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앉아서 돈 벌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막 도전을 해볼 것 같은지 그냥 이 짧은 시간에. 아, 가족 공방이요? 네. 그냥 왜냐면 제 3자는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앉지 말고, 그쵸? 네. 홍보 채널은 뭘로 하세요? 보통 블로그나 네. 인스타하고. 블로그, 인스타요? 유튜브는 안 하시고? 유튜브는 네. 제가 기술력이 조금 딸려서 계정이랑 영상은 몇 개 있는데 네. 아직은 그냥 쇼츠로 한국은 약간 노출되는 게 꺼내지만 가면 쓰고라도 뭔가 이게 참 약간 요즘에는 핫한 진짜 그게 중요하더라고. 약간 진짜 판매되는 거는 쇼츠 있잖아요. 쇼츠 유튜브도 쇼츠로 올리셨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씩 그냥 가죽 구매를 뭔가 되게 웃기게 약간 B급으로 찍어도 오히려 그거를 시도하는 거가 생각보다 얼굴이 팔리는 게 괜찮으면 오픈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가면 같은 거 쓰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게 더 하잖아요. 어디서 뜰지 모르거든요 요즘 같은. 근데 진짜 그런 판매업, 그러니까 특히 공예품 판매업은 약간 그런 요즘 키치한 거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가 떠야 확 진짜 예 누워서 더 잠자고 있는데 주문 들어오고 하는 거는 그 방법이지 않을까. 약간 그거 한번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냥 테스트 쉽거든요 사실. 쇼츠는 편집 안 해도 돼요. 그냥 웃기게 찍으면 돼.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좀 강에서 막 가죽 공예 되고 뛰는 거 막 찍고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생각보다 이런 걸 보더라고 사람들. 이상한 거. 근데 그게 되더라. 약간 그런 거 갑자기 들어. 이거는 그냥 한 소리입니다. 아마 그거 찍으신다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아마 이런 거 뭐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고 친구들도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런 게 그게 될까 하는데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또 대표님 또 한번 질문을 봐주시죠. 근데 이쪽은 좀 한 거고. 네. 약간 다른 거 이런 거 보니까 조금 다른 것들. 아. 이거 드릴게요. 네. 네, 대구. 그러니까 지방, 즉 대구랑 서울인가? 네. 대구랑 서울. 정확히 뭐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문화, 교육, 생활, 인프라 등등. 지방에서 청년들이 굳이 서울 가서 창업이나 학교를 다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아주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주 사람이거든요. 전주예요. 네. 네. 전주 촌놈이라. 네. 네. 이거 혹시 누가 써주셨어요? 아,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2년 전부터 창업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제 뉴스나 그런 거 보면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때리고 뭐 재분배를 해도 청년들이 계속 서울에 간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구에서 나고 자라서 아무래도 요새 교육이나 그런 건 유튜브나 책 한 권만 봐도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읽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과 본인이 자본만 갖춰지면 지방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청년들이 자꾸 살던 길 두고 서울에 가서 집값이랑 물가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래도 서울에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굳이 거기서 뭔가를 하려는지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 동네에 서울 사는 애를 만났어요. 놀러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아, 내 누나가 찾는 사람이랑 누나가 찾는 교육은 죄다 서울에 있어. 대구에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창업을 성공해서 서울 애들이 대구로 일하러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주에서 하셨다 했으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우선 차이점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구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구 광역시고 대구 사실 동대구역 가면은 신세계백화점도 엄청 크게 있고 있을 거 브랜드 다 있고 그리고 대구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쉽게 보이는 것도 있고 저는 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정도면은 괜찮다고 저는 우선 생각은 합니다. 이런 거고 전주랑 서울을 비교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우선 사람 수가 달라서 그러니까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런 창업을 하려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거에 맞춰서 돈을 투자해 주겠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구에도 있겠죠. 물론 있는데 그 숫자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데 서울은 뭐 여기도 다 돈 준다고 하고 갑자기 엔젤 투자에 와가지고 돈 준다고 하고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핏을 맞는 사람, 내 아이템을 좋다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창업을 한다고 쳤을 때 이런 거를 조금 도와주거나 돈을 확실히 사람이 많아서 그게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구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저는 대구에서 하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게 저는 창업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꼭 VC가 가지고 IR하라고 안 하고 우리 국가지원사업 중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청년 사관학과 있는데 그게 지역 할당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에 꼭 몇 개 팀은 해야 되는데 서울은 너무 포화거든요. 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대구 쪽에서 하면은 좀 더 메리트가 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모태펀드 다루는 연구원에서 일하는 저희 학교 선배도 항상 그 말해요. 수도권에 생기면 지방 내려가라. 지방 리그 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가 아직은 있어서 사실 이들은 지방에서 창업하시는 거 되게 도움되고 국가지원사업 창업진흥원 가면은 되게 많거든요. 그거 잘, 그리고 청년사관학교가 생각보다 꼭 스타트업 느낌의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뭔가 판매업 같은 것도 청년사관학교를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꼭 지원해보시면 정말 도움되고 지역 할당제가 진짜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의 장점이 진짜 흔한데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살짝 짜증도 나고 저도 지역 분배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똑같은 걸 팔아도 정말 10배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크기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실례님 어떤 창업을 준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기후변화 관련된 걸 계속 하고 싶어요. 이제 점점 수면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아직 학교를 안 가고 돈을 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겠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 돈 모아놓은 걸로 그냥 오로지 교육에만 다 쏟아부어서 이제 플라스틱 대체할 수 있는 게 벌써 해외에는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만든 거를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플라스틱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회사에서 너네가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라서 이걸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대기업이나 그런 애들이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창업하실 때 무조건 그 대구에 좋은 게 경북대라는 좋은 대학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창업지원단이라는 게 다 있어요. 대학교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거는 되게 연구가 많이 필요한 창업이거든요. 사실 기술 창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이 계속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연구소도 있을 거고 연구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플라스틱 그런 걸 계속 선택을 하면서 나는 이걸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준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면 그 기술을 갖고 사업하게 이제 지분 분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창업은 혼자 하려고 하면 머리 너무 아프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북대 창업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구실 아니면은 경북대 들어가서 교수님들 보면 있어요. 그 생명의 화학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화공 쪽으로 가면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가 나오거든요. 그쪽에 한번 컨택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게 기후 쪽은 또 국가에서 돈 잘 줍니다. 그 약간 도움되는 거라서 나라적으로 ESC, 네 맞죠. ESC 인바이런먼트 해가지고 도움되는 거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돈 모으신 거는 뭔가 내가 사업을 위해서 이걸 꼭 써야 국가 돈으로 하세요. 내 돈으로 하지 말고 예, 창업은 웬만하면은 내가 초기는 국가돈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꼭 해보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창업 지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창업 아이템 대구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대구? 아우 전혀 상관없죠 이거는 더. 그리고 왜냐면 지역에서 키우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그 대구 시청에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환경 쪽은 정말 많죠. 저도 뭐 파타고니아 브랜드도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청년센터 그리고 뭐 대구 그러니까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홈페이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꼭 네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장은 진짜 막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멋지네요. 또 뭔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인데 1년 후에 에르사차 검색했는데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어떤 창업을 하셨을지 모르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질문 오늘 되게 잘 고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골라봐 주시죠. 네. 지금 다 네. 오시, 안 오신 분들도 있는 거죠? 이거는 미리 한 거라서. 네. 그래서 한번 찍어봐 주시죠. 오신 분들 걸로 우선. 근데 이거 다 좀 다 한 거 안 한 거 보시죠. 그래서 이거 먼저 다 하면 좋을 네. 이거 비슷한 질문일 때 아직 다 안 한 겁니다. 아니죠. 네. 우선은 이거 먼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을 같이 한 분들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창업을 할 때 인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써주셨어요? 아,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목표 관련해서는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다음 질문으로 그 인맥에 관련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 건축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건축학부 다니고 있어서 아. 그냥 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나중에 그 창업을 하실 때도 같이 아는 사람들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중요한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 이게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아까 말했던 단점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인맥이 있는 게 진짜로 좋을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억지로 내가 진짜 사람 아, 싫은데 이거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얘를 인맥으로 만들어놔야겠다 그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걔도 알아요. 얘가 내가 지금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런 거 알아서 그거 말고 그냥 인맥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하고 생기는 사람들이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또 찾을 수도 있고 그 인맥이란 거를 또 흔히 말하는 이, 링크드인 보면 1촌, 2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2촌을 소개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1촌이 아니면 그런 식이라서 억지로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막상 그리고 내가 목표가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 건축사 사무소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건축사를 따신 다음에 근데 내가 이게 누군가 뭐 건축사 사무소를 할 때 다른 사람이 필요해 하면은 생각보다 이전에 있던 사람들 말고 내가 찾게 되었다. 뭔가 내가 나서서 찾게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 아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는 건가요? 돼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면 또 찾게 돼요. 근데 그게 그 필요성이 미래의 필요성이 아니라 현실의 필요성이라서 그 사람이랑 더 잘 지낼 수 있게 돼서 지금 막 억지로는 안 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격이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가 별로 안 피곤하고 나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고 내가 그거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하는 거는 좋은 거는 같아요. 만약에 내 성격이 그렇다면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단계에서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럼 네트워킹 자리 같은 거 가는 건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은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목적이 확실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말하고 있어 걸려가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 주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 생각하고 뭔가 행위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안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슬슬 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어서 혹시 질문들 남아있긴 한데 아 나 이거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 편하게 손들면은 저희가 마이크 조용히 갖다 드릴 테니까 편하게 손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둘 중에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빠르게 아 오케이 네.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이 이게 딱 그 아까 가상공간 1단계, 2단계, 3단계 컨텐츠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 올라가 컨텐츠를 통해서 컨텐츠 모으는 걸 하고 있고 매출 나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미술품 말고도 다른 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공간 컨텐츠를 활용해서
제페토에 우리끼리 올라가게 만들어서 뭐 거기서 사업할 수 있게 할까? 뭐 약간 이런 것도 공간을 사업할 수 있게 할까? 공간 자체를 아름답게 예술품처럼 만들어서 NFT로 붙여가지고 팔까?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또 다른 NFT도 배치할 수 있게 만들까? 그러면은 그 공간 자체 NFT 전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지, 또 제품을 판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판매가 되는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가상 공간에 그 오브젝트나 이거를 만들어 놓고 눌렀을 때 우리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제 판매 스토어로 연결돼서 구매할 수 있게는 됩니다. 지금 다 그거는 가능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제품 판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아직은 필요로 하지 않아서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 그 정도 기술력은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게 가벼워져서 다 보급됐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고 클릭해서 사는 것들은 다 바로 가능할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보급이 먼저 돼야 돼요. 사실 스마트폰처럼 그 뒤에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거 있는 공간에서 여기 뭐 가죽 공예품 만들어 놓으면 클릭하면 이거 정보 뜨고 구매하게 되면 바로 구매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될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최지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 모든 경험,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이 창업에 도움이 됐다. 이 주제가 참 이 최지환 대표님이랑 맞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 대표님이 좀 오늘 되게 프리하잖아요. 패션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처음에 일본에서 이제 후배로 맞았을 때, 전 되게 그냥 어떤 양아치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과학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대학원도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을 때 맨날 막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못 가는데 이 친구는 새벽 6시까지 마시고 1시간 자고 학교를 가서 자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 친구를 봐왔을 때 느끼는 반은 정말 다양한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일본에 있을 때 돈도 없는데 바지 한 벌에 50만원짜리를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사더라고요. 밥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주제가 딱 이 대표님이랑 맞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본인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해보고 또 되게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제 커넥팅 닷이라고 해서 되게 뭐든 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점을 이어진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도 정말 다양한 것을 했지만 그 항상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지금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러면서 전 옆에서 되게 감명 깊게 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표님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공유되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 내년 1년 후에 에르사치를 검색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대표님 짧은 시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과 좀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자리에 처음이어서 되게 긴장도 조금 하고 했는데 다행히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아까 그러니까 조금 뭐라도 하나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까? 뭐 정부가 됐든 아니면은 아 얘는 이렇게 사는구나, 잠자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라도 다들 도움이 되셨다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뭔가 한 뒤에 약간 너무 약간 칭찬을 해줘서 내가 뭔가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절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가 다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재밌는 걸 항상 찾으시면은 뭔가 저는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것 같아서 미래를 보지 않고 너무 마음이 미래는 그러니까 다들 현재 재밌게 즐기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동생이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힘들 때 형 뭐 폐업하면 우리 둘이 그냥 제주도 나가서 술집이나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 뭐 플랜 B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어도 아 우리 뒤가 있네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메시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